안녕하세요, 조엔입니다. 오늘 하루 잘 지내셨어요? 자, 저는 드디어 이제 고객님들이 다 가시고 점심을 먹습니다. 오늘은 너무 바빠가지고 제가 먹을 시간이 조금 없었는데요. 다이어트 할때왜 소금을 줄이나요? 말씀해주신 분, 왜 자꾸만 저염식을 하라고 얘기하는지, 그것이 알고 싶어요 라고 여쭤보신 분들께 제가 설명을 제가 아는 대로 그냥 드려볼게요. 오늘 제가 지금, 제가 배가 지금 너무 고픈데요. 제가 먹을 음식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저께 제가 여기 보이시나요? 제 고기, 소고기. 요거 장조림고기 자 하고 그다음에 여기 버섯 그다음에 여기는 현미하고 귀리 자 현미 반 현미가 2컵 그다음에 귀리 1컵에서 제가 그렇게 만든 거고요. 지금 제 단백질은 여기 100g 그다음에 버섯 지금 한 여기 80g 정도 들어가 있고 탄수화물이 100g 지금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에 지금 제가 너무 배가 고파서 미리 먹었는데요. 제 브로콜리 지금 먹을 양이고 여기 제 오이 먹을 양입니다. 고기를 구울 때 살짝 제가 소금 후추간 해서 좀 맛있게 구웠어요. 자, 저염식을 해야 되는 이유, 소금은 이렇게 물을 머금고 있는 그 성분이 좀 강해요. 강해서 어머님들 왜 밤에 라면 드시고 자시면 그 다음날 이렇게 되시잖아요. 그게 나트륨이 그 물을 이렇게 잡고 머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렇게 부하게 보이고 특히 저희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왜 그거 있잖아요. 물살이 생긴다. 근데 그 물살이 생긴다는 것이 저는 이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 한국 음식에는 유독히 그 염장식품들이 많기 때문에 김치 또뭐 젓갈류 그리고 국물 두른 거 그리고 어머님도 점심에 오늘 뭐 드셨나요? 뭐 칼국수가 될 수도 있고 요즘에 날씨가 추우니까 뭐국 종류 뭐 따뜻한 국 종류 국국 다 드시죠? 하루 기본 나트륨, 그러니까 소금의 섭취량이요. 성인 기준 1 티스푼, 그러니까는 한 6g 정도 돼요. 1 티스푼이면은 한 요만큼 티스푼. 그런데 저희가 하루 섭취하는 특히 한국 그 음식들이 염분이 상당히 높고 또 그렇게 먹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젖어 있다 보니까 항상 음식을 섭취하실 때 한국 음식은 조금 짜고 맵고 달고 요래야지만 조금 더 음식이 맛있다는 느낌이 드시는 것 같아요. 저희 한국 음식, 그러니까 한국 식당 하시는 분들은 다른 나라에 있는 소금 섭취량 하시는 분들보다 이게 한 제가 두세 배막 넘다고 제가 넘는다고 들었거든요. 그 정도로 한국인의 그 소금 섭취량이 엄청나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소금을 아예 자제하라는 소리는 절대 아니에요. 저 또한 음식을 먹을 때 최대한 조금은 자제를 하지만 너무 맛없게 먹으려고 하지 않고 어느 정도 먹을 때 조금은 그래도
즐겁게 먹기 위해서 조금은 간을 하거나 안 그러면 소스나 이런 것 같이 곁들여 먹어요. 왜 그렇게 하느냐? 아, 어머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제가 항상 이 정도의 이만큼에 해당하는 소금을 항상 먹어왔던 사람인데 한 갑자기 오늘은 이 정도의 소금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실게요. 그러면 내가 항상 이 정도만 먹어왔는데 오늘 갑자기 이 정도 먹었어. 이렇게 많이 먹었어, 소금 양을. 그러면 요것보다 요만큼 차이가 지금 요만큼 더 먹었으니까 소금이 그만큼 수분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갑자기 그 다음날 체중이 증가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어머님이 항상 이만큼 소금을 드셨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나 오늘부터 다이어트 할 거야 하고 뭐 야채 샐러드 드시면서 고구마 칼륨이 많아서 나트륨을 배출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그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소금 염분을 더 많이 뺀단 말이에요. 이만큼 항상 드시던 분이 나 다이어트 할 거야 하고서 그 거의 저염식의 음식을 드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소금이 한 요 정도도 안 되는 뭐 한 정말 한 요 정도 되는 갑자기 소금을 드시면 이게 염분이 몸속에서 그만큼 들어왔던 게 갑자기 빠지니까 수분이 배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살이 빠졌다고 너무너무 즐거워하시죠. 근데 그건 살이 빠지신 게 아니라요, 수분이 배출이 된 거예요. 그거를 어머님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실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는 여기서 또 그 이 소금의 반전. 항상 어느 정도 적정량의 소금을 드시는 상황, 그러니까 너무 많이는 아니고 드시는 상황에서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면 몸이 이 소금 때문에 이 플락추에이션이 막 너무 크고 높지 않아요. 막 그 막 갑자기 부었다 낮췄다 이런 게 없어요. 근데 내가 갑자기 이제 그 다이어트 한다고 생각하시고 다이어트 음식 막 드시면서 야채 많이 드시고 대부분 샐러드 많이 드세요. 샐러드 많이 드시면서 또 고구마도 많이 드시고 또 칼륨이 좀 많이 섭취된 이제 그런 음식을 드시면서 이제 염분 함량이 더 많이 빠져나가게 되시는데 그다 보니까는 매번 식사하실 때 맛이 없어. 근데 어머님들이 고혈압 환자가 아닌 이상 그렇게 많이 소금량을 줄이지 않으셔도 되는데 한국 식단에 유일하게 있는 그 한국 식단이 너무나 짜기 때문에 다이어트와 저염식이 항상 이렇게 맞물려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소금을 너무 많이 줄이게 되시다가 갑자기 이제 아 이거 할 짓이 아니네, 너무 맛이 없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될까 싶어서 다시 이제 일반식을 막 하시면은 갑자기 소금이 이렇게 어느 정도 내려가다가 갑자기 소금량이 또 확 치게 되니까 그러니까는 막 몸이 확 불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뿌는 게 살이 찌는 게 아니라 체내 그 수분이 증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몸을 항상 어느 정도 적정량의 환경을 어머님이 만들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너무 맛없게 드시지도 마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루 염분 섭취량이 6g 성인 기준, 그러니까 티스푼 정도고요. 아주 어린 1살에서 3살 정도가 2g, 그 다음에 3살에서 6살이 3g, 그러니까 그거 반이죠. 저희가 성인이 6g인데
한 이제 그 소아 어린이들 같은 경우가 3g이라면 그러니까 한 half teaspoon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어쨌든 그런 그 식생활 습관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어머님도 식사하실 때 국물 위주의 음식보다는 그런 지금 제가 이 이렇게 밥 보시면 여기는 국물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다가 저도 막 어쩔 때는 따뜻한 국물 막 슉 막 이러면서 막 먹고 싶기는 한데 솔직히 국물을 먹지 않는 이유는 물론 소금 그 염분을 많이 섭취 안 한다는 것도 있지만 단백질이 체내에 들어가서 이게 합성이 근육에 합성이 되고 소화가 될 때 물하고 막 섞여서 이게 소화가 되는 거 하고 그냥 단백질만 들어가서 소화가 돼서 근육으로 전달이 되는 거하고 완벽하게 달라요. 그러니까는 아무리 똑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국물에 들어가 있는 단백질하고 이렇게 단백질 only 그렇게 해서 이것을 씹으셨을 때 소화 효소 나오고 침이랑 같이 이게 저작 근육을 이용을 해서 씹어서 중추신경계에서 내가 씹고 있다 그 다음에 내려간다 소화가 된다 머릿속에서 음식이 계속 들어온다는 작용 그 다음에 내가 배가 불러진다는 이런 모든 이런 신호들이 다 같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단백질 어쨌든 어떤 음식을 먹을 때 왜 그런 제가 지금 잠깐 삼척포로 빠지는데요 씹지 않고서 그냥 막 벌컥벌컥 마신다거나 단백질을 이렇게 갈아서 마시는 것도 있고 이제 그런 분도 가끔 보거든요. 근데 뭐든지 음식을 씹어서 먹어야지만 나중에 왜 그거 뭐죠? 렙틴이라고 하나요? 내가 다 배가 불렀을 때 나오는 그 호르몬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왜 천천히 꼭꼭 씹어 먹어라라는 소리가 있잖아요. 저희 옛날에 씹어서 드셔야지 모든 신경들이 제대로 이제 서로 상호간에 연결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음식을 씹지 않고 그냥 마시게 되면 내가 무언가를 먹고 있다는 행위가 없기 때문에 소화 효소나 이런 것들이 이 안에서 미선이 제대로 나와서 얘를 분해를 해야 되는데 그런 작용을 안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씹을 수 있는 그 힘도 없으신 너무너무 아프신 분들이 아니시라면 최대한 씹어서 드셔야 음식은 씹어서 드셔야 되시고요. 왜 저희 어렸을 때 그거 있잖아요. 우유도 씹어 먹어라. 그런 말좀 들어보셨죠? 그 우유도 씹어서 먹어라. 그러니까는 그런 말이 다 거기서 온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화효소액이 나올 수 있는 신경을 자극을 시켜라라는 생각. 그리고 음식을 드실 때꼭 염분을 너무 제한하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게 저는 조금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내 몸은 어느 정도의 소금을 먹고 그리고 그냥 조금만 다이어트를 하시더라도 나한테 정해진 하루 그 염분 기준이 1 티스푼이니까 그 티스푼 정도에 해당하게끔 맛있게 드시면 되잖아요. 제가 하루 지금 먹는 음식이 지금 예를 들어서 탄수화물 뭐 한 400g 그 다음에 뭐 단백질도 한 400g 거기에 뭐 지방 뭐 한 200g 뭐 그렇게 많진 않지만 지방 거기에 이제 야채 뭐 무게질 비타민 뭐 이런 것들도 같이 어느 정도 좀 적정량 그거는 너무 과하지 않게 적정량을 해주면 몸이 항상 거기에 맞춰가는데 그러지 않고 이게 들쑥날쑥하면 몸 또한 이게 어느 장단에 맞출지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염분 함량은 너무 과하지 않게 너무 낮지 않게
이 몸속에 전해질 자체가 너무 낮추게 되면은 안 되세요. 너무 낮춤 저염식을 꼭 해야 하셔야 되실 분들도 아마 병원에서 어느 정도 적정량의 그 수치를 주실 거란 말이에요. 너무 낮춰가지고 혈관에 문제가 생기거나 또 이렇게 근육을 수축할 때도 그 나트륨이 정말 정말 중요한 작용을 하는데 갑자기 막 무기력해지고 가다가 픽 쓰러지고 너무 막 그 힘이 없어지고 막 이러시는 것들은 내가 너무 몸속에 염분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갑자기 걸어가다가 다리가 풀려가지고 잘못해서 넘어져가지고 고관절 나가보세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근육을 수축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게 나트륨의 이 밸런스가 안 맞아가지고 이게 근육이 수축이 안 돼가지고 넘어지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시니까 항상 어느 정도 적정량,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티스푼 6g 약간 그 정도는 드셔도 되시기 때문에 너무 저염식에 몰두하지 않으셔도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하려면 꼭 소금을 많이 줄여야 된다라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맛있게 드셔주시고 너무 과하지만 않게 가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제가 조금 있다가 지금 요거 영상 끝나고 나서 제가 여기다가 살짝 제가 좋아하는 스라차 소스 조금 더 뿌려서 약간 좀 매콤하고 맛있게 제가 먹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꼭꼭 잘 씹어 드시면 되십니다. 자, 그러면 도움이 되셨기 바라고요. 너무 막 다이어트 해야 되니까 막 맛없게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아셨죠? 네, 그러면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을까요? 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또 혹시 주위에 저희처럼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운동도 하고 다이어트도 하고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신 어머님들 계신다면 또 주위에 추천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건강한 하루 되세요. 화이팅! 안녕히 계세요.